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는 것은 예금자 입장에 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가 예금을 이렇게 예치한 은행이 뭐 예를 들면 파산 상태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가지고 현재 이제 또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심의 중소 은행인 펄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예 이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예 자정입니다. 자정. 자정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펄스트 리퍼블릭에서 예금이 92조 원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주가가 47% 급락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죠. 은행에서 이러한 92조 정도가 빠져나가면은 당해낼 수 있는 은행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예금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이제 기사 내용이, 자정에 나온 기사 내용이 미국의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술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은행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다시 한번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이제 자정에 떴습니다. 예. 그런데 또이 퍼스트 리퍼블릭 버리 이란 지역 은행에 국민연금이 예, 402억 정도를 지금 예, 투자를 했는지 예, 투자를 했겠죠. 예.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KIC KIC는 우리 명칭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13만 7853주 약 220억 정도 부도가 나면 다 떼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고객들이 3월 10일에 시작된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불안감을 느껴 가지고 총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조 6천억 정도를 인출한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른바 뱅클런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폴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 잔고의 절반 정도가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뱅클런,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게 되면 은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사태가 나면은 이런 신용평가에서 스탠다드 앤푸얼스 같은 경우는 항상 뒷북을 치지 않습니까? 연거포 두 차례나 일주일 만에 신용등급을 그냥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그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47.11% 반토막이 난 거죠. 예금이 이르면 한 91조 정도 빠지고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나면은 뭐 회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와해를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 그리고 미 연방은행이 예금자의 모든 예금을 다 보정하겠다.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퍼스트 리파블릭 은행 구출 작전에 미국 대형 은행들이 나서겠다. 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자가 그렇게 예치하고 있는 모든 예금에 대해서 예금 한도와 관계없이 실리콘밸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액예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어나운스 발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우리가 흔히 어나운스 이펙트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심리가 좀 진정 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어제 여러분들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47.11% 하루 만에 반토막이 된 겁니다. 미국은 이저 주가의 상승폭하고 하락폭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원이 그냥 한 50원이 된 겁니다. 예. 그 전일 대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150불짜리 주식이 뭐 얼마입니까 이게 12불 18센트 어 떨어진 겁니까? <laughs>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게 이제 어제고 지금 막 끝난 미국 이제 시간은 미국 동부 시간은 3월 21일 화요일 날 오후 한 4시 좀 지금 넘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기사고 중앙일보가 오늘 자정에 낸 기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막 끝난 장을 보게 되면은 예, 아침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대형은행이 구원투수 역할을 맡겠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가 예금자를 전액 보호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장에 상당히 이렇게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지 막 지금 끝난 정시에서는 12시까지 상당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40% 오른 겁니다. 예. 전일 대비해가지고, 전일 47% 빠지고, 예, 그 다음에 오늘, 예, 한40%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뭐, 한, 오후 1시 45분 쯤이면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았지만 한30% 정도 올라가지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펄스트 리파블릭 은행의 주가를 5일치를 보게 되면은, 5일치를 보게 되면은, 예 여기서 확 떨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보면은 첫 화면이 그런 펄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그런 사태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상당히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주식 시장처럼 민감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우 존스라든지 S&P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다 오르는 걸 봐가지고 어떻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 하니까, 아,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다 해결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예, 그렇게 보니까 밑에 예, 투자자들의 낙관주의, 예, 낙관주의. 은행의 뱅클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3월 8일 날 시작이 돼 가지고 뭐, 한, 3월 8일이면은, 예, 3월 8일이면은, 한, 9일, 10일, 12일, 13일, 예, 이제 나중에는 유럽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여러분들, 투자 은행까지 여러분들 확장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될 그는 정책 당국자들이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움직냐에 이 따라 가지고 위기를 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기가 확산돼 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사태로 몰고 올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죠.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사찰님께서 예상대로 2023년이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바닥을 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뭐 이게 이 나라는 큰 나라니까 그러지만 뭐또 기축 통화를 갖고 있고 하니까 네. 폭풍 과칠때큰 대양에. 거대한 상선이 가는 것하고 같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은 배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정, 이런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렁거리게 되면은 그만큼 훨씬 더 외풍을 심하게 받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어 상황을 좀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